이 재판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다고요. 피해자가 없다고요. 대왕님은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법경을 띄워라. 아무것도 모르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오직 어머니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셨지. 피고 김자홍의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남겨진 자식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음을 아신 게다.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알겠느냐? 내 어머니는 그렇게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끔찍한 삶을 살아왔다. 그날의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 묻어두고 그 찬란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니놈을 기다리며 말이다. 말을 받겠습니다. 어떤 물도 받을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단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살아서 못한 일을 죽어서 해보겠다고. 난 이미 니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무려 15년이나 말이다. 판결문을 읽어라. 판결문. 피고 김장훈. 당연 끝났어. 아주 깔끔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대장.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묻을까? 아, 어떻게 소멸시켜? 모든 자격을 박탈할 것임을 명백히 한다. 피고 김정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무지삼아 친모를 존속 살해하려는 천륜대죄를 저질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은 뭐 그것도 모자라 무려 15년 동안이나 유괴가 엄마? 빨리 읽지 못하겠느냐? 큰아들 상처를 입힌 자신의 어머니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유괴가 건방지란 천륜 대죄인에 속하는 바 해당 법정은 피고 김장훈. 엄마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현몽이다. 꿈에 나타났어. 강림 이놈이. 차사 강림은 즉시 원계의 현몽을 중단하라. 대왕님, 당장 차사 강림을 호출하시어 그 직위를 박탈하시고. 엄마 일어나봐, 빨리. 엄마. 엄마. 엄마 아들 수홍이. 여기 봐봐. 응? 나 대법관 됐어. 엄마 기쁘지? 나 멋있어? 옷 잘 어울리지? 거봐, 나 됐잖아. 엄마. 애 쫄따구다. 엄마, 네.
근데 엄마 나 이제 나 못 만나. 왜냐면 나 대법관 돼서 하늘 날아가. 거기서 나쁜 놈들 심판해 줄 거야 엄마 내가.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어? 엄마. 그렇지. 알았지 엄마. 알았어? 그랬잖아. 옛날에 엄마 아빠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제 좀 올리고 엄마 아파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때 우리 참 힘들었다 엄마, 그치? 그래가지고 형이 자욱이 이 새끼가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려고. 근데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엄마 다 알고 있었다면서. 맞지? 엄마. 그래서 형이 이 새끼가 이 병신 같은 게 이게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도 못 오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저기 그 병신 병생을 그랬다고 엄마라 병생을. 송아. 미안하다. 내 아들 사랑한다. 자, 엄마. 수아. 말을 하네. 꿈속이잖아. 엄마. 사랑한다. 어머니. 어머니.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 법 제1조 1항에 의거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김자홍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김자홍에게 즉시 환생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